요거트를 한번더 농축시킨 그리스식 요거트인데 일반 요구르트보다 어때요? 탄수화물하고 당분은 적고 단백질은 훨씬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딱 우유 1리터, 요거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지방, 고칼슘 이런 우유 말고 그냥 일반 우유로 하시는 게 훨씬 더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숟가락, 그 다음에 면포, 깨끗하게 한 아주 촘촘한 면포. 너무 헝글면 또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채반과 유리 볼이 있으면 준비물 끝입니다. 간단하죠? 일단 우유하고 요거트는 냉장고에서 막 꺼낸 거 말고요. 실온에 적어도 1시간 이상 둔 냉기가 좀 가셔진 우유와 요거트를 준비하십시오. 아, 난 시간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냉장고에서 막 꺼내가지고 따뜻한 물을 담은 그릇에, 이런 그릇에 우유하고 요거트를 살짝 담가서 미지근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열탕 소독한 유리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유 1리터, 그리고 요크루트 한병 이렇게 딱 준비했거든요. 만약에 우유 2리터다. 그럼 얘는 두 병이 되겠죠. 이렇게 된, 이거 두 병에 이거 두 병. 요거 하나에 요거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탕 소독한 그릇에 일단 우유 1리터를 붓습니다. 자, 이렇게 1리터를 붓고 요구르트 한 병을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스푼, 이거 열탕 소독 이미 해놨거든요. 이걸 한번 이렇게 저어줘요.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 요구르트에 있는 유산균이 우유의 유당을 먹고 이렇게 계속 발효를 하면서 우유를 요거트로 만드는 겁니다. 우유에 넣을 요구르트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포장지 겉면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후발효유다 이렇게 적혀있는, 농후발효유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떠먹는 요거트, 뭐 마시는 요거트 이런 제품들 보면은 어떤 거는 농후발효유라고 포기가 돼 있고, 그냥 왜 살구색 요거트 있잖아요, 우리 옛날부터 먹었던, 거긴 그냥 농후발효유가 아니라 발효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농후발효유는 그냥 발효유에 비해서 유산균의 함량이 무려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우유를 이렇게 발효시키기가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열탕 소독한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시면 돼요. 근데 쇠수저 쓰면 유산균 죽는다던데? 그런 질문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트 만들 때 이게 쇠수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댓글 다실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쓰는 숟가락, 젓가락 모두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서 이게 산화되지 않도록 다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유산균 죽을 걱정 하덜덜 마십시오. 알았지? 하덜덜 마라. 요거트 만드는 공장 설비도 다 스테인리스 쓰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잘 저어주세요. 자, 이제 잠들었던 유산균을 깨워야 될 그럴 차례입니다. 근데 유산균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유산균이 발효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 환경이 뭐야? 온도지. 온도를 잘 만들어주는 거에 있습니다. 이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37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37도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너무 올라가게 되잖아요, 온도가. 그럼 발효가 안 되고, 특히 60도 이상이 돼버리면 대부분의 유산균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요거트를 섞은 이 우유의 온도를 바로 35도에서 42도 정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기 온도계를 준비했지만, 그러면 온도계 없는데 나 못하겠네? 아닙니다. 고 온도가 어떤 온도냐? 손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졌을 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야말로 좀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가 그 온도거든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차가운데 전자레인지에 1분씩 돌려가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데우시면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뜨겁게 해서 여기서 우유에서 김이 나면 우리는 오늘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1분씩 돌려가면서 여기 만져보시고 약간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지. 아니다, 나 전, 이거 전, 전기, 전자레인지 없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따뜻한 물에 중탕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전자레인지에서 그다음에 조리한 중으로 놓고 1분씩. 자, 이제 적당한 온도로 올라가서 뚜껑 덮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요거를 이제 발효가 잘 되게, 보온이 잘 되는 곳에서 24시간, 하루 정도 두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둔 요거트,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좀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24시간이 지나면
요 정도의 요거트. 24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발효가 되니까 조금 더 푸딩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지실 거고, 몽글몽글 순두부, 왜 몽글몽글한 순두부의 질감일 겁니다. 채반, 유리볼과 채반, 그 다음에 여기 살균 소독한 뭐 아주 촘촘한 면 거즈여야 돼요. 요거를 채반에다가 이렇게 거즈를 두르시고, 지금 저는 이렇게 순두부처럼, 이거 보이세요? 몽글몽글몽글 몽글몽글 떨어지죠. 지금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잘 발효된 우유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약간 묵직한 순두부 같은 느낌이면 성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발효된 우유를 이렇게 지금 부어주고 있습니다. 요 느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런 느낌이 아니라 딱 했을 때 거의 물처럼 쭈르륵 흘러버려. 물처럼 쭈르륵 흘린다든지, 아니, 그러면은 발효가 좀 덜 된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실패하신 분들은 이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보온할 때 너무 높다든지, 이 중탕을 안 돼가지고 온도 조절 잘못되면 물처럼 막 흘러버려. 그러면 발효가 안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거트를 더 농축시켜서 좀 더 꾸덕꾸덕한 질감이 나는 그릭 요거트를 만들 텐데, 면포를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 세면 안 돼요. 세면 안 되니까 좀 야물딱지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거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유청입니다. 이미 제가 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지금 이미 여기 채반에 걸렀을 뿐인데 이렇게 유청이 빠져나왔거든요. 맑은 물같이 생긴 유청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요거트의 밀도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탄수화물하고 당분은 빠지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유산균이 더 이상 발효하지 못하도록 발효를 멈춰라 하니까 얘가 말 안 듣잖아요.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이 상태대로 냉장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을 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질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까보다 많이 꾸덕해졌죠. 굉장히 크리미하게 지금 3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마치 뭐 생크림 찰반죽처럼 이런 정도의 느낌이 돼요. 요거를 이제 저는 3시간 정도 유청 뺀 거잖아요. 꾸덕한 식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유청을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요 정도에서도 집에서 뭐 요 정도에서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딸기에 해서 너무 맛있어서 딸기의 새콤함하고 이 그릭 요거트의 고소한, 이거는 진짜 여러분 꼭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